지선이 누나 나랑 떡치자. 윤지성 떡치자. 윤지성 떡치자. 이 시점에 와서 나는 피해자들한테 동정심이 일말의 요만큼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 사건을 현대판 포주 조주빈 이 또라이 새끼랑 참녀들의 해프닝 이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두순이 돌아오면서 극성 유튜버와 BJ들이 몰려든 모습입니다.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말을 연신 외쳐댄 유튜버부터 구독을 많이 눌러주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 끌고 나오겠다며 후원을 유도한 유튜버까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 경쟁을 벌인 사람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밤새 잠도 못 잤다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그 광주 톨게이트 사건. 간단해.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 그러다가 경찰 측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거야. 그 난리통에. 막 첫 사망자가 경찰 측에서 나오고 막 화력이 계속 밀리는 마당에